다음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보기가 이렇게 있고요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One of the ways. 방법들 중에 하나, 뭐 하는 방법? To identify your value. Identify는 확인하다 라는 뜻입니다. 무엇을? 너의 가치. 즉, 얘가 오해를 꾸며주겠네요. 너의 가치를 확인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is, check, one 이 있으니까 is 단수가 되겠네요. 그 하나는 뭐냐면 to look at, 보는 것입니다. 무엇이 frustrate? Frustrate는 뜻이 뭐냐면 좌절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. 무엇이 좌절하게 하거나 또는 upset, 너를 화나게 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게 anger, 화라는 것은 종종 indicate, 나타냅니다. unignored value, 무시된 가치. 즉, 우리가 화를 낼 때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시되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. 또는 misdirected passion, 뜻이 뭐냐면 잘못 인도된 열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. Think of specific times, 특별한 시간을 생각해봐. 시간은 언제냐면 when you were mad, 그러니까 화가 났거나 frustrated, 한 번 더 나왔네요. 너가 좌절했을 때 생각해봐. What about these situations? 이것은 어떤 경우니? Upset you most, 가장 너를 화나게 하는 건 어떤 상황이니? Write down, 적어봐. Your description, 너의 묘사를 of them, 그것들을. 그러니까 너를 화나게 하는 걸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. Made with DoodleCast Pro.